안녕하세요, 겸지입니다. 오늘은 장 건강에 좋은 복합 유익균으로 만든 베네믹정 골드를 소개해 드리려고 준비해 봤는데요. 요즘 같은 때에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면역력이라고 하죠. 우리 몸 면역체계 70%는 장이 만든다는 사실인데, 건강한 장은 장내 미생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장이 튼튼해야 면역력도 튼튼해진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제품은 장의 면역력을 높여주는 유익균이에요. 장의 유익균을 높여주는 베네믹정을 개봉해 보면 이렇게 섭취하기 편하도록 스틱형 총 30개가 들어있는데요. 스틱형으로 되어 있어서 어디 외출할 때도 가방에 쏙 넣어 다니면서 챙기기도 쉽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베네믹정은 이지컷으로 되어 있어서 하루에 한 포씩 미온수와 함께 섭취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컷으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쉽게 오픈이 가능하고요. 덜어보면 이렇게 알갱이로 되어 있어요. 작은 알갱이 환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하루에 한 포씩 일일 1회 미온수와 섭취하면 되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요 베네믹은 특허받은 EMK8종 복합유익균으로 우리나라 전통발효 음식에서 추출한 100여 종의 유익균이 미생물 밸런스를 잡아주어 장 건강을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6가지 식이섬유, 미강, 메가, 손바닥 선인장, 유금피, 백출, 마, 산사 등 천연 식이섬유로 코팅되어 있어 소화 효소에 죽지 않고 장까지 잘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는데요. 자연에서 얻은 식이섬유 성분으로 유익균을 코팅하여 건강하고 안전할 것 같아요. 식이섬유는 장 속의 유익균의 영양소로 사용되는데, 이 외에도 장이 연동운동을 활성화시켜 도움을 주고,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한약재를 복합 유익균으로 발효시킬 뿐만 아니라, 먹이도 함께 같이 제공해 준다고 해요. 모든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제를 만들 수는 없다고 하죠. 내 몸의 면역력만이 가장 강력한 치료제라고 하는데요. 나쁜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면 복제가 시작되는데, 우리 몸이 이에 대응해 항체를 만들어 복제를 멈추게 하는 것이 바로 인체의 면역 기능으로, 바이러스 복제가 더 빨리 더 많이 진행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무너지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시간을 벌어줘야 된다고 해요. 그러나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방법이 있다면, 진짜 잘 발효된 전통 음식을 필요한 만큼 엄청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음식으로 채우기란 정말 부족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유익균, 전통 음식에 있는 유익균을 필요한 만큼 섭취를 못한다면, 100여 종의 유익균을 모두 담아낸 요 먹는 EM 베네믹정 골드로 하루 한번 채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